사과 문법인데요. 사과 문법의 특징은 뭐 두 가지인데요. 맨날 우리 보면은 뭐 과마다 보통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의 문법을 우리가 학습하게 되죠. 자, 일단 제목만 봐도 뭐 목적격 관계 대명사하고 소댓 구문인데요. 일단 뭐 한번 1차로 뭐 초벌구이라고 할까요? 한번 수업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수업자를 꺼냈나요? 오전에 낼 거 있으면 까먹지 말고 내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목적격 관계 대명사하고 소댓 구문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두 가지 문법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제가 오늘 수업하기 전에 미리 쭉 오늘 할 것도 한번 타이핑 해놨어요. 자, 일단 그는 그 사람이었다. 케네트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다. 원래 이 두 문장이죠, 두 문장. 그는 그 사람이었어. 그가 그 사람이었어요. 더하기 케네트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어요.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있었다. 뭐 시제, 과거 시제인 것 같죠? 많은 것들이 있었다. 라는 문장. 1번, 그러니까 위에도 두 문장이고 밑에도 두 문장인데 이거 결국 한 문장으로 합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다. 케네트가 그것을 해야만 했었다고 한 문장으로 합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일단 뭐 일단 여기까지 오래 설명하는 거겠습니다. 한글로 먼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그 사람입니다. 이번에 현재사 시제입니다. 그는 그가 그 남자 그 사람이에요. The person입니다. He is the person. 이 문장이죠. 그는 그 사람이다. 이 문장. 그가 그 사람입니다. 라는 첫 번째 문장과 내가 그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문장입니다. 두 문장을 또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남자아이들은 매우 착했었습니다. 이번엔 과거 시제네요. 그 남자아이들이 매우 착했어요. 라는 문장과 나는 그들을 그 공원에서 만났었어요. 둘 다 과거 시제네요. 과거에 착했었다. 나는 그들을 어쨌든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그 케이크입니다 라는 한 문장과 내가 엄마를 위해 그것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한 문장으로 합쳐버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그 집입니다. 어떤 집을 보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이게 그 집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거기에서 살아요. 거기에서 라는 말은 그 집 안에서 라는 말이죠. 네. 이것이 그 집입니다 라는 문장과 그는 그 집 안에서 삽니다. 이런 문장 두 문장을 합치는 거죠. 여기까지가 어디에서 나온 예문들이냐? 관계대명사에서 나왔던 예문들이에요. 자, 그럼 그는 그 사람이었다. 케네스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다. 이걸 먼저 한 문장으로 만들면, 오케이.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드는데, 한 문장이 무슨 시대일 거니까, 어떤 시대일 거니까, 그래서 제목이 뭐다? 관계대명사란 말이죠. 두 문장 하나로 합친 문장들을 만드는 방법도, 이거 이제 전에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뭐, 먼저 우리만 우리 서술형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뭐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서술형 문제에 매우 강한 편이긴 한데요. 근데 그것도 제가 늘 이걸 어떤 식으로 수업했었냐면 우리말 서술형 문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자. 우리말로 하나로 합쳐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라면서 얘기했었죠. 각각의 문장을 뭐 해본다? 한 문장으로 우리말로 써보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건 두 문장을 한글로 1과정 한글로 한 문장 만들기. 뭐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가정을 옆에다 써놓고 얘기하고. 말씀드렸던 원장은 언제나. 자, 빨리 듣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한글로 두 문장, 글씨가 잘 보이나? 한글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입니다.
다음에 반복된 것 찾기. 반복된 것 중에서 어떤 시 덩어리 안에 대부분 속에 있는 것을 뭐로 바꿔준다? 관계사로 뭐 이런 순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위에도 몇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썼던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는 그 사람이었어요. 케네스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었어요 라는 것을 뭐 시제는 이거는 과거 시제고 아, 뒤에 것도 과거 시제네요. 그가 과거에 그 사람이었다. 케네스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었다.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네, 이것도 영어로 써놓고 합시다. 그렇죠. He was the person이라고 얘기하는 거. He was the person. 그다음에 Ed가 뭐 했었다. Respected 했었단 말이죠. Respected him the most in the world.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he was the person and respected the most. 그래서 he was the person. 그가 그 사람이었어요. Kenneth respected him the most in the world. 가 그는 Kenneth가 Kenneth 이상하게 끝났네요. 대충 씁시다. 바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었다. 될 거니까. 자, 이 과정은 뭐냐. 두 문장 중에서 어떤 시가 될 문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이 어떤 시가 존경했었다가 존경했었던 됐으니까 아, 이 문장이 어떤 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에 반복된 것은 사실 he랑 the person이랑 him 이렇게 세 가지죠. 근데 우리가 만든 문장 보니까 사람이란 말, the person이란 말이 꾸미를 받고 있으니까 얘는 빼고, 얘는 빼고 얘랑 얘가 반복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뭐로 바꿔줄 수 있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이과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목적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힘이죠. 이 힘이 좀 이따 변하게 될 건데 이 힘이 원래 문장에서 respect라는 동사의 무슨 어자리에 있습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 사라지면서 이 녀석이 뭔가로 변해서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 뭔가로 변해서 이렇게 오는 거, 이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형태도 옛날에 다 배웠었는데 일단 뭐가 가능하다? 사람이니까 일단 who가 가능하죠. who가 되거나 또는 who의 목적격도 가능하죠. who의 목적격이 있습니까? 주격이면 지금 쓸 그 단어는 안 돼요. 지금 쓸 그 단어는 안 되는데 지금은 목적어니까 who도 되고 뭐도 된다? whom도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만능 치트키처럼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 하나 있죠. 전회사가 뭐든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 바로 소유격만 빼고 다 되는 거죠. who's 빼고 다 됐던 거. 바로 뭐였다? get. 이런 걸 바뀌게 되고.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 위치에 있으면 안 되죠. 이 녀석이 관계사라고 하는 거죠. 관계사인데. 자, 우리 관계사가 뭐도 있었냐, 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또 한 번 더 초벌로 한 번만 얘기했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관계사는 관계대명사도 있고 관계부사도 있었어요. 지금은 얘가 전치사 뭔가를 달고 있지 않죠? 그쵸? respect에 그냥 뭐, 바로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게 곧 명사란 말이죠. 명사.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부사가 아니고 관계대, 명사, 힘이 지금 후나 후미나 대수로 바뀌고 있죠. 그 다음 얘가 이 위치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 지금부터 후미는 말 시작할게요 라고 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 옮기는 순간 이 문장이 뭐 할 준비가 되는 거냐? 원래 문장, 이걸 주절이라 합니다. 이건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 주인이 되는 문장 속에 들어갈 준비가 된 거고 우리가 얘를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녀석이죠.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세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선행사라고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He was a person
who can respect the most in the world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지만 뭐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생략까지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he was a person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라고까지 할 수가 있다. 아마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주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거 뭐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He was the person Kenneth respected him the most in the world 하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런가? 좀비라고 한다라고 했죠. 절대로 이 녀석이 여기 살아남아 있으면 얘는 분명히 관계상인 who, whom, that 또는 생략으로 뭐 해버렸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얘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렇지 이렇게 없애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걸 뭐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상한 질문도 다 없애고 정리해보면 He was a person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뭐,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문제의 variation, 변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뭐 생략된 게 위치가 뭐 여기다가 번호를 1, 2, 뭐 3, 4 이렇게 쭉 써놓고 뭔가 생략된 것이 있는 위치를 고르세요.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할 수도 있고 또 뭐 좀비를 놔두고 좀 뭐 맞는 문장이나 틀린 문장이나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 낼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이게 틀렸냐 저게 틀렸냐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거 좀 어려운 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was a person 뭐 우리 눈에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쑥 써있어도 여러분들 눈에는 자동으로 아 person은 person인데 누가 뭐 했던 케네스가 원래 이렇게 하면 케네스가 존경했었던데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구나. 그래서 존경했었다가 아니고 존경했었던 사람 전체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었던 이란 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많은 것들이 있었다. 케네스는 그것들을 해야만 했었다. 전부 다 신인은 다 과거입니다. 일단 이 문장을 영어로 써보면 뭐 많은 것들이 뭐뭐가 있었다. 뭐뭐가 있어 얘기하는 건가. There were no, a lot of things라고 할까요? A lot of things 한 문장이 많은 것도 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니까 have to를 못 쓰죠. 그래서 had to do. 그 다음에 a lot of things 귀찮으니까 그렇죠? A lot of things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a lot of things 안만 길어봤자 됨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들을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가 There were a lot of things고요. Can't have to do them. 그것들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비추시고요. 이 두 문장을 한글로 우리말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느 문장 이 문장이 꾸미로 들어가는 이 문장이 꾸미로 들어가는 게 적합할 것 같아. 그래서 케네스가 해야만 했었던,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말에서도 사라지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이 두 문장을 만들면 많은 것들, 그러니까 케네스가 해야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말로 하나 합치면.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얘가 있으면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케네스가 해야만 했었다를 케네스가 해야만 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합쳐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어느 문장이 케네스가 해야만 했었던데 했으니까 얘가 무엇이 될 거다? 어떤 것이 될 거다? 뭐 지금 계속해서 뒷문장이 꾸미는 건데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서술형 문제에서 일부러 위치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앞 문장이 뒷문장으로 꾸미려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울 때도 있어요.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전부가 반복적으로 뒷문장이 앞문장으로 꾸미려 들어가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반복된 거찾기죠. 그래서 얘랑 반복되고 있죠. 그 말은 얘가 뭐가 될 예정이고 선행사가 될 예정이고 얘는 관계사가 되어서 사라질 예정인데 여기에 보니까 얘가 뭘 달고 있지도 않죠. 아무것도 안 달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계 대명사로 바뀐다, 관계 부사로 바뀐다, 관계 대명사로 바뀌어야죠. 명사니까, 얘가 전치사 안 달고 있으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해야만 했었다. 언제입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다 아니죠. 무엇이죠? 무엇. 명사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얘는 관계 부사가 아니고 뭐가 될 예정인데, 관계 대명사로 변하게 될 예정인데, 선행사가 a lot of things니까, 우리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뭐 다시 말하면 사람도 아니고 뭐 아니죠. 뭐 특별하게 대세 써야 되는 경우도 아니니까 얘가 변하게 될 형태는 뭐 또는 뭐다? 사물이니까 뭐? which 또는 that 같은 게 바뀌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아직 이 문장 속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위치를 옮기게 되죠. 아 이제 다 됐네. 들어갈 준비 끝났네. 그러면 아까 전에 점 찍어놨던 선행사 뒤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면 there are a lot of things which Kenneth had to do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Kenneth가 해야만 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 There are a lot 뭐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쓸데없는 기호도 다 없애고 그래도 하나만 선택하고 그래서 there are a lot of things which Kenneth had to do 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원래 얘는 뭐 대신 왔는데 얘 대신 왔는데 원래 있던 위치는 여기에 있었죠. 그렇죠? 그 말은 두의 무슨 어다? 목적어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뭐? 이렇게까지도 할 수가 있다. There were a lot of things Kenneth had to do. 해야만 했었던 많은 일이 있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좀비가 있어서 절대로 안 된다. 분명히 댐은 대신한 위치나 생략에 대해서 서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 절대로 남겨두지 말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예,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재 시제입니다. 아, 참, 이거 현재 시제, 한 문장은 현재 시제고 한 문장은 조금 응용된 시제인데요. 일단 그거부터 잠깐 설명할게요. 자 일단 그는 그 사람이다 그랬고 내가 그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지금도 기다리는 중이다 좀 이상하게 써놨죠. 우리말에 없는 시제다 보니까 해석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일단 요 시제부터 먼저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런 표현 있죠. 내가 그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지금도 기다리는 중이다 라는 것을 그림으로 먼저 표시해 볼게요. 우리 시제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마치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가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그리면서 설명하죠. 여기가 기준 시제인 현재고 여기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고 지금은 필요 없을 거고요. 여기가 과거겠죠. 자 이런 표현은 그림으로 그리면 내가 그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는 중이라는 시제는 어떤 느낌이라고 표현하냐면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이렇다. 이런 시제.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이전에 선생님도 참 중요한 거야 좀 어려우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했던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완료 시제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순간도 뭐하고 있는 중이야?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제 명칭, 뭐 명칭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명칭을 얘기해주면 이런 시제를 보고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 그러니까 현재 완료랑 진행형을 섞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의 기본 형태는 have나 has 플러스 뭐예요? have나 has 플러스 have나 has 플러스 무슨 형태? PP형이죠, PP형. 그 다음에 진행형은, 진행형 어떻게 만듭니까? be 플러스 ing형 쓰죠. 그쵸? 그래서 요 시제가 여기서 요렇게 만나서 be 동사가 뭐가 될 조건을 만족시키면 be 동사가 be 동사의 무슨 형태? PP형, be 동사의 PP형이 뭡니까? been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형태는 어떻게 되냐? have been doing 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have been doing. 뭐 has been doing. 어쨌든 기준으로 얘기해 have been doing.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우리말에 없는 시제예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일단 영어로 먼저 작문하면 he's the person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he's the person 이야. 제가 그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를 했으면 I have been waiting for him. Okay, 그래서 그는 그 사람입니다. I have been waiting for.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자 했죠. 그러면 두 문장 중에 어느 문장, 아, 이 문장이 꾸미로 들어가는 게 적합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꾸미로. 그래서 우리말로 썼으면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기다려왔던 그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게 무슨 시가 되냐. 요 덩어리가 이와 같이 어떤 시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네가 꾸미고 들어가라. 야. 네가 꾸러라. 그니까, 이제 문점은 필요 없고요. 그럼 이제 반복된 거 찾아서 선행사와 그다음에 관계사로 바뀌려서 그걸 찾는 거죠. 반복된 것은 원래는 뭐 he랑 the person이나 him이겠지만 얘가 지금 이렇게 꾸미는 바 얘가 지금 어떤 사람 만들고 있으니까 아 네가 관계사 덩어리하고 네가 뭐해라 선행사 하라고 했으니까 반복된 건 얘와 얘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지금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든 동사의 목적어든 하여튼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변할 예정인데 얘가 주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소유격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격 자리에 있으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될 예정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될 예정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사람인 경우에 사람인 경우에 선택지가 제일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못 또는 뭐로 바꿀 수 있다. 후나 목적격이니까 품이나 아이고 이것저것 구분하기 귀찮아 대시나 또는 뭐까지도 가능하다. 생략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네가 신호탄을 쏴줘야지. 지금 또 어떤 시 된다라고.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관계사절에 제일 어디로 간다?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가면 드디어 뭐 할 준비 끝? 앞문장으로 들어갈 준비가 끝났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봐줬던 선행사인 이 자리에 쏙 들어가게 되면 He's the person who I have been waiting for 라는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사람입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무슨 격이기 때문에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에 있었다? 전치사 4의 목적어 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He's the person I have been waiting for. 그럼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었던 그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 완성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늘 얘기하듯이 여기에 좀비 있으면 반드시 때려잡아라 라고 얘기했죠. 절대로 좀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이 품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은 뒤에 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와서 글씨였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와서 그 형태를 조심하라고 했죠. 하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으니까 그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뭐랑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좀비가 있으면 때려잡아라 라고 늘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오케이. 이번에는 그 남자아이들이 매우 착했다. 나는 그들을 그 공원에서 만났다. 둘 다 동일 시제죠. 다 과거 시제죠. 일단 우리 영어로 쓰면 뭐 boys were very nice and beautiful. 그러면 아이가 매트했죠. 누구를? them을. 어디에서? at the park에서. boys were very nice. I met them at the park.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지금 뭐 무조건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학교 선생님 일부러 뭐 응용해 봅시다. 어떤 경우가 되는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뭐가 자연스럽다. 이 두 문장 합친 건 뭐 나는 매우 착한 남자아이들을 공원에서 만났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만들 문장이 어떤 뜻이라면 이런 문장이라면 자 내가 만났었다가 내가 만났었더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시가 될 녀석은 이 문장이겠구나. 더 이상 문장이 아닐 예정이니까 원점은 필요 없고요. 그냥 반복된 건 더 보이즈하고 그 다음에 댐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이 자리에 얘가 이제 어떠시 될 거니까 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더 무이드와 같은 사람이니까 얘의 선택지를 모두 다 불러주면 못 도는 뭐 후 또는 꿈 또는 이것저것 괜찮아 대 또는 뭐까지 가능하다?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매세 목적어니까 목적격이 되는 거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너 일로 와. 그래서 뜯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너 일로 와. 그렇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전에 봐뒀던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장에서 조심해야 될 거. 그렇죠? 선행사가 더 무이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장문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놔버려요. 그렇죠? The boys were very nice who I met at the park. 이런 식으로.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된다? 아, 아까 봐줬던 어디 뒤로 가야 됐다? 그렇죠. The boys who I met at the park. 쓸데없는 것도 좀 지울게요. 뭐, 댓만 남겨볼까? 선택지가 많으니까 되게 보기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the boys that I met at the park were very nice 하면 내가 공원에서 만났던 남자아이들은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오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이 더 파크인데 뭐 더 파크 워즈지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씨에는 글로 쓸 때는 안 보이지만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다? 어떤 시구나. 그러면 착하다고 얘기하는 건 공원이 착한 거야? 남자애들이 착한 거야? 그렇죠. 그럼 남자애들 안 먹이려봤자 데이니까 데이 뒤에는 뭐라고 나오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죠. 됐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시가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이런 것도 막 없어지기까지 합니다. 없어져 버리고 The boys I met at the park were very nice. 이런 문장 여러분들 해석하기 참 힘들어하는데 이런 문장도 영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도 만들어 봅시다. 이것이 그 케이크다. 내가 엄마를 위해 그것을 만들었다. 자, 이 두 문장은 시제가 각각 다르죠. 그렇죠? 이것이 그 케이크다는 무슨 시제예요? 현재고. 내가 엄마를 위해 그것을 만들었다는 과거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시제가 아, 선생님 시제가 다르면 시제 일치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그랬어. 현재 내가 뭔가를 소개하면서 내가 과거에 했던 거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 일단 영어로서 보면 뭔가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일단 This is the cake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I가 made 했죠? 그렇죠? I가 made 했습니다. The cake. 그렇죠? The cake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주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대답 m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is is the cake. I made it for my mom. 그럼 일단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우리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한 문장이 되는 비결은 이것은 하고 나서 어떤 케이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내가 엄마를 위해 만들었다가 아니고 여기다가 그것이 들어가면 되게 이상합니다. 내가 엄마를 위해 그것을 만들었다. 일부러 이상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내가 엄마를 위해 그것을 만들었던 그 케이크다. 정말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보고 우리말 속에 들어있는 좀비라고 합니다. 없애줘야 되겠죠. 이것은 내가 엄마를 위해 만들었던 케이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이 문장이 이제 너 좀 꿈 내가 만들었었던데 내가 만들었었던 될 거니까 네가 이거 이제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가 될 예정이다. 관계사 절이 될 예정이다.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관계사 절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귀에 어떻게 들리느냐 누가 뭐 한다였는데 누가 뭐 하는 이라는 어떤 시 되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떤 시니까 꼭 꾸밈을 받는 뭐가 필요하나? 명사가 필요하고 그 명사를 보고 선행사라고 하고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다르다 라는 거. 그치? 그렇죠. 그 다음에 반복된 것 찾기죠. 더 케이크하고 이시 반복됐고 얘가 어떤 시 될 거니까 자 이번에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죠. 그럼 일단 기본 옵션은 뭐고 위치죠. 그 다음에 이것저것 귀찮아 that, 뭐까지도 가능해? 생략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쵸? 되게 재밌다. 일어나! 이강아, 그러다 뒤로 넘어지고 머리 깨. 됐습니까? 자, 그럼 너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이것도.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고, 잠깐 어디로 가세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것도. 됐습니까? 그럼 지저분이 한번 좀 없애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우리.
여러분 탭 닫는 거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이렇게 돼야지, 이 위치에 와야지, 선입, 그러니까 얘가 이끌어야 됩니다. 이끌어야 된다. 관계사가 관계사 저를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꼭 와야 된다는 얘기고, 비로소 들어갈 준비 끝났고, 또 케이크를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죠. This is a cake which I made for my mom.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좀비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렇게 생략까지, This is a cake I made for my mom. 이렇게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생략되더라도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이면 되느냐 하면 이런 게 이렇게 보여주면 된단 말이죠. 관계사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많은 읽기 훈련을 통해서 아 이게 이거 하는 거구나, 어떤 식의 역할이 이제 길어서 뒤로 간 거구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이 문장은 이 좀 이따가 설명할 부분에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 CF라고 써있는 것에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CF는 비교라고 했어. 아이고 이거 이것이 그 집이다, 그는 거기에 산다 라는 문장 좀 이따 설명할 때 CF라고 써있는데 설명될 건데요. 네, CF는 다른 거랑 좀 다르고 비교될 때 쓰는 거죠. 일단 문장을 영작해보면 This is the house.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딱 보니까 팩트를 얘기하니까 현재 시제죠. He lives there.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죠. 그러면 얘가 꾸미려고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너는 꾸밀 거니까 이제 다 떼버리고 사는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합쳐질 때 거기에서는 어색하죠. 그쵸? 넌 좀 사라져라. 넌 좀비다. 없어져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이거 합치면 이것이 어떤 집이다? 이것이 그가 살고 있는 그 집이에요. 이런 문장이죠.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네가 꾸미러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반복된 건 뭐랑? 더 하우스랑 대어죠. 그쵸? 자, 그런데 선생님이 가끔씩 수업할 때 이렇게 대어나 here 이런 거에다 밑줄 걸었고 이거 뭐 대신 왔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강이가 맨날 뭐를 안 붙이고 얘기하고 내가 맨날 고쳐줍니다. 그쵸? 여기에 있는 there, 아 이거 안 보이네. 여기에 있는 there는 뭐 대신 왔어요? He leaves the house입니까? 아니죠. 대현은 뭐 대신 왔어요? In the house. 그렇죠. In the house죠. 그렇죠? 그러면 in the hous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꾸는 실수를 하지 말아라? Which 또는 that로 바꿔 쓰는 실수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얘는 which나 that로 바꿔 쓸 게 아니고 뭐로 바꿔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where를 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where가 아니죠. 제일 먼저 배운 건 where는 어디에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고, 여러분들 이건 두 번째 배운 관계동사고 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리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너 꾸미러 갈 준비 끝났어. 꾸미는 말이 집이란 말, 선행사가 더 하우스니까 이렇게 될 곳이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his is the house where he lives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대어가 여러분들 만났다나 뭐 대신 왔어요? 이거 대신 왔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반복된 게 뭡니까? 더 하우스랑 더 하우스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냅두고 얘는 내버려 두고 요것만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위치. 그렇죠. 위치 또는 대수로 바꿨을 수 있고 위치로 바꿨을 수 있어요. 기준이니까. 그럼 너 여기 있지 말고 너 꾸며야 되니까 일로 가. 이럴 수도 있고 또 어쩔 수도 있다. 너랑 둘이 너무너무 친하니까 어떻게 해라? 같이 가라 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봤던 그 형태로 간단하게. 그래서 This is a house in which he lives.
또 그 이것은 그가 살고 있는 그 집입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가 자 그러니까 얘를 그냥 뭐로 바꿔 쓸 수도 있고 where로 바꿔 쓸 수도 있고 in which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을 때 쓰는 관계대명사 있죠. 선행사가 뭐 사람인지 사물인지 뭐 이런 거 귀찮을 때 쓰는 관계대명사가 뭐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 치자. 이건 틀린 문장이라고 했었어요. 왜 틀린 문장이라고 했었냐? 관계대명사 that 앞에서는 앞에는 뭘 써서는 안 된다? 전치사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나는 위치는 꼴도 보기 싫고 꼭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되겠어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 이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 봤듯이 어떤 형태? 아이씨. 이런 형태는 안 된다. 이거 하고 싶으면 계속 위치로 바꿨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가끔씩 어떻게 생각하는 애도 있느냐. 어, 대답에는 전치사가 오면 안 되나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야. 만약에 저 집안에 라는 말은 뭐예요? 저 집안에는 in that house 주어. 맞습니까? 그때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고 뭐니까? 지시형용사니까 그 앞에는 전치사를 붙일 수 있단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못 쓴다 했어요. 아, 그냥 that 앞에 전치사를 못 쓰는 게 아니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할 때 얘가 이 역할을 하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that은 이 앞에 전치사가 있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잠 좀 깼어? 알았어. 앉았다 일어났다 해 줘.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는 매우 행복했다. 그는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다. 이것도 또 한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둘 중에 어느 문장이 어떤 시가 되면 되죠? 그 두 문장은 그는 어떤 뭐를 뭐 했다? 뭐 이런 건가? 그는 어떤 뭐를 뭐 했다? 그는 어떤 뭐를 뭐 했답니까? 자, 이건 이제 문법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1이 아니고 뭐야? 이건 2조 2. 그래서 뛰었다. 그렇죠? 이건 뭐랑 뭐를 합쳐놓은 거야? 그는 매우 행복했어요.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그쵸? 앞에 게 뭐야? 앞에 게. 앞에 게 뭐고 뒤에 문장이 뭐죠? 맞습니까? 앞에 문장이 뭐고 원인이죠. 그쵸? 뒤에 문장이 뭐예요? 결과죠. 자, 그러니까 이분 지금부터 설명한 거 두 번째 문법 이과의 두 번째 주요 문법 뭐? 원인과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하기.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일단 두 문장이니까 두 문장으로 각각 써보고요. 영어로. 시제는 다 과거죠. He was very happy. 뭐 일단 기뻐서 폴짝폴짝 뛰다는 여러분들 뭐 수고로서 외운 것 같은데 기뻐서 폴짝폴짝 뛰다가 뭐예요? Jump for joy였죠? 기억나시죠? 시제가 과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는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우 행복했던 게 뭐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적으로 그는 뭐 했다? 폴짝폴짝 뛰었다 이거죠. 두 문장 한 문장 합칠 거니까 얘는 두 문장을 바꾸고요. 아, 가만히 봤더니 앞부분이 원인이죠. 그쵸? 그 다음 뒷부분이 결과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는 매우 그는 뭐 우리말로 쓸까요? 안 써도 되는데 지금 이번 문법은 이러면 한 문장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는 매우 행복했어요. 그래서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이거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그는 매우 행복했어요. He was very...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보고 무슨 구문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he was so happy. 그래서 네. that he jumped for joy. Enjoy가 아니고 enjoy 동사인데 여기다가 쓰겠습니까?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물론 이것만 되는 건 아니야. 여기다가 because 넣어서 because he was very happy he jumped for joy.
또는 뭐 소울을 써가지고 he was very happy 심표하고 so he jumped for joy 이것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어찌 행복했다? 너무 행복해서 to jump for joy를 못한 거야? 아니면 to jump for joy 한 만큼 충분히 행복한 거야? 충분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he was happy enough 맞죠? 이거 또 다른 똑같 이거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문법적인 거니까 문법적인 걸 가르치기 위해서 he was happy enough 뭐 할 만큼 to jump for joy 할 만큼 이것도 다 배웠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enough는 충분하니야 충분히야 충분히 충분히니까 이렇게 happy를 꾸미고 싶은데 happy 앞에 못 가죠. 그쵸? He was happy enough 뭐 할 만큼 to jump for joy 할 만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밤에 자주 돌아다녔었다. 누군가를 그를 지켜봐야만 했었다. 그가 밤에 자주 돌아다녔대요. 목유병 걸렸나봐. 시즌의 과거고요. 누군가는 그를 과거에 지켜봐야만 했었대. 그쵸? 그러니까 그가 밤에 자주 돌아다닌 게 원인이고 누군가 그를 지켜봐야만 했던 게 결과인 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는 밤에 자주 그가 돌아다니다가 뭐였어요? 이제 왜 알아야지 다 왔네 이제. 돌아다니다가 wander off 죠 그렇죠. 시제 과거니까 he wandered off at night often. 그래서 누군가가 과거에 해야만 했을까? 그러면 과거에 해만 그러니까 해 두고 지켜보다가 뭐였어? Keep eyes on. Keep on eyes. Keep on. on을 할게요. Keep on. eyes on. on이면 단수. Keep on eye on him. 뭐 이렇게 합시다. 뭐 됐습니까? 이런 테니까. He wandered off at night often. Somebody had to keep an eye on. 됐습니까? 그냥 그가 어찌 돌아다닌 거야? 어찌? 자주 돌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주 돌아다녀서 너무 밤에 돌아다닌 거야. 너무 자주 돌아다닌 거야. 뭐야? 너무 자주 돌아다닌 거죠. 그렇죠? 너무 자주 돌아다녀서 그래서 누군가가 지켜봐야만 했었다 할 거니까 이거 한 문장을 합치면 he가 뭐 했다? Wandered off at night. 너무 자주. So often. 그래서 that 하고 나서 김부장이 그냥 쑥쑥 쓰면서 that somebody had to keep an eye on him. 누군가가 그를 지켜봐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그 책을 보세요. 됐습니까? 책에 다 나와 있는 문장들이에요, 지금. 지금 어디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that somebody had to keep an eye on him.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계속 돌린 것 같은데? 소파고 바꿀까? 일단 하성기대 마저 할게요. 오케이. 뭐 이것도 좋습니다. 그럼 엔젤라가 매우 피곤해. 시제 과거에 매우 피곤해서 과거에 일찍 집에 간 거니까 피곤한 게 원인이고 집에 일찍 간 게 결과죠. 그렇죠? 그럼 엔젤라가 과거에 매우 피곤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엔젤라 was very tired. 더하기 she가 뭐했다? She went home 해야 되는데 went home early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매우 피곤했습니다. Angela was very 아니죠. So 그렇죠. 한 문장 해버릴 거니까 so tired 그래서 that she went home early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물론 because Angela was very tired 쉼표 She went home early. 되고요. Angela was very tired. 쉼표. So she went home early. 이것도 되고요. 됐습니까?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시제는 과거인 것 같아요. 그쵸? 그 말이 매우 빠르게 과거에 달렸었다. 그것은 경주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 그럼 뭐 저 horse가 뭐 했습니까? ran 한 거죠. 그쵸. ran very best 한 거고 그래서 과거에 할 수 있었으니까 it could win the race 이 문장 합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이 어찌 빨리 달린가? 매우 빨리 달린 거죠. 그래서 horse ran fast. So fast. 그래서 that it could win the race. 이렇게 한 문장 하면 되겠다.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한 단계 더 가볼까요? 자, 그러면 그 말이 매우 빠르게 달려서 우승할 수 있었으면 이거는 충분히 빠르게 달린 거야? 너무 빠르게 달린 거야? 충분히 빠르게 충분히 빠르게 달려서 뒤에 행동을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버전 뭐다? The horse가 뭐 했다? Ran 했다. 충분히 빠르게? Best enough. Best enough. 뭐 할 만큼? To win the race. To 뒤에 동사 원형 쓴단 말, 쓰면 된단 말이죠. The horse ran fast enough to win the race 할 만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터미는 매우 똑똑하다. 그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 한글로 먼저 똑같은 문장 하나 더 써볼게요. 됐습니까? 터미는 매우 똑똑하다. 그는 그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터미는 충분히 똑똑한 거야? 너무 똑똑해서 못 푸는 거야? 너무 똑똑해서 못 풀어요. 그거 쓰지 마시고요. 터미는 어떻다? 충분히 똑똑한 거죠. 뭐 할 만큼 그 수학 문제를 풀 만큼 얘 여기 있으면 우리말 수업때문에 다 하면 어찌 똑똑하다? 어찌 똑똑하다? 그 수학 문제를 풀 만큼 똑똑한 건 그렇죠. 됐을까? 그럼 이 문장 먼저 그렇죠. 시제가 현재니까 Tommy is very smart 더하기 he 시제가 무슨 시제겠어요? 현재 시제 캔이야 쿠디야? 그렇죠 캔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Tommy is very smart he can solve the math problem 그러면 Tommy는 매우 똑똑해요 그래서 그걸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Tommy is so smart 그래서 that he can solve the math problem 이렇게 해도 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터미는 충분히 똑똑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터미 is 어찌 어떤 만들어내니까 enough smart야 smart enough야 smart enough 뭐 할 만큼 이제 to do가 오면 되겠죠 to solve the math That's problem. 이것도 똑같은 문장입니다. 알겠습니까? Yeah. 물론 because Tommy is very smart, 심표 he can solve the math problem. 이것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피곤했다. 나는 나에게와 산책할 수 없었다. 입니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한글 문장 먼저 쓸게요. 이렇게 문장을 좀 치고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한글 문장은 나는 너무 피곤해갖고 뒤에 행동을 못한 거야 아니면 뒤에 행동을 할 만큼 충분히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해서 못했어 아니면 뭐 할 만큼 충분히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해서 못한 거죠 충분히 피곤하면 해야지 충분히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죠 너무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너무는 긍정적. 너무 깊으면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죠. 그렇죠. 물이 너무 깊으면 또 수영할 수 있죠? 들어가서? 어?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너무 추우면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 수 있죠? 어? 너무 더우면, 그렇죠. 너무 더우면 어때? 너무 더우면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 수 있죠? 날씨가 충분히 따뜻하면 수영장에 가서 수영해 못해? 못해요. 충분히 따뜻한데 못해? 아, 그래요. 뭐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지금 충분히는 긍정적이고 너무는 부정적이란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어떠면 투두를 해 못해? 못해요. 충분히 뭐뭐 하면 투두를 해 못해? 해요. 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충분히 피곤했어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못한 거야 둘 중 뭐인 거야?
어? 충분히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해서 못했잖아. 됐습니까?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아따, 어렵다. 한글이 다. 우리말로 똑같은 문장 먼저 쓰면 나는 그냥 충분히 피곤했다. 너무 피곤했다. 너무 피곤했다. 뭐 하기에는? 나에게만 산책하기. 이 뜻이죠. 됐습니까? 뭐 이것도 우리말스럽게 위치를 바꾸면 난 나에게와 산책하기에는 너무 피곤했다 이 문장이죠. 위에 문장 먼저 시제가 과거니까 I was tired. I can 쓸까 can't 쓸까 could 쓸까 couldn't 쓸까 이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couldn't. 그렇죠. couldn't take a walk 할까요? take a walk with my dog. 이런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냥 뭘 써야 될지 고민 안 하고 너무 뭐뭐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 했습니다. 이거부터. 나는 매우 피곤했어요. I was so tired. 그래서 예. so 소냐 소소 용법이야. 그래서가 대시라고. 그래서가 대. 됐습니까? 이 대는 뭐하는 대시야? 라고 물으면 겁 만드는 대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대시 보고 뭐라 그러냐? 동그라미 하나 세로 붙이고 번호 매길 수 있는 무슨 부분에 대? so that 부분에 대시라고 합니다. 이건 겁 만드는 대시 아니야 얘는. 그래서 I was so tired that I couldn't take a walk with my dog이 나는 매우 피곤했다. 그래서 나에게와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난 매우 피곤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와서 했지만 I was so tired that I couldn't take a walk with my dog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 또 똑같은 문장 한글로 써놨는데 이것도 영어 쓰면 나는 충분히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해. 그래서 I was too tired. 뭐 하기에는? To take a walk with my dog. 그렇죠. To take a walk with my dog. I was too tired. 그래서 자, 딴 것들 잠깐 지우고요. 이 두 문장을 비교하면 다음에 있는 smart enough to solve the math problem은 enough to do 용법에 있는 to do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to solve the math problem을 해요 못해요? 해요. 한단 말이죠. enough to do니까. 하지만 밑에 to do 용법에 있는 건 to take a walk with my dog을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한단 말이죠. 왜? enough는 긍정적이지만 to는 너무란 뜻이고 너무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란 말이야. 암기 과목은 이제 뭐 암기 과목 같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이나 뭐 사회나 뭐 이런 과목들은 이제 한 세 번쯤 볼 때 됐죠? 그쵸? 세 번쯤 해독했죠? 문제집도 풀고 있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할 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CF라고 써 있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CF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비교. 자, 좌표를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야, 예. 예 설명할 거야, 예. 그러니까 의미와 형태 밑에 있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까지 다 여기 문제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예전 교과 과정에 비해서 훨씬 더 한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많다라는 게 지금 느껴져요. 원래는 지금 설명할 이거는 여러분들 선배들 교과서에서는 따로 교육하던 내용이야. 다른 과에서 중3 때 하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 옛날보다 뭐 너무 힘들었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배들은 전부 다 한 학기 때 12 유닛씩 공부했었어. 12 유닛.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학년에 몇 유닛 공부합니까? 8 유닛을 공부하죠. 그렇죠? 여러분 선배들은 11 유닛 내지 12 유닛을 한 거예요.
그때는 한과의 내용이 적었고요, 여러분 선배들은. 여러분들은 유닛의 양이 줄어든 대신에 한 유닛 속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좀 많아진 겁니다. 자, 요거 설명할 건데요. 지금 설명할 내용은 뭐에 대한 얘기냐. 하, 나는 많은 물을 마셨다.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입니다. 앞에 나왔던 문장하고 내용이 달라요. 자, 앞에 내용은 원인과 결과였죠. 그쵸? 뭐, 그는 매우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였죠. 근데 얘는 가만 보면, 나는 많은 물을 마셨고, 많은 물을 마신 뭐를 표현하고 있어? 의도를 표현하고 있죠. 의도. 많은 물을 마신 의도가 뭐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시제가 과거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과거에 마셨으니까 I drank 거죠. 무엇을 마셨냐면 a lot of water를 마신 거야.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바로 답을 써버릴까? 자, 일단 여기에다가 이거부터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를 쓰게 그냥 있기 위하여 빼고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I stay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니까 stay healthy라는 정도가 오면 되겠고. 자, 이건 지금 위에 문장하고 뜻은 달라요. 나는 많은 물을 마셨습니다.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주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얘가 우연히도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 방금 배운 so that 구문하고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점은 바로 뭔가? 붙어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I drank a lot of water so that I could stay healthy.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붙어 있으면 얘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란 말이야.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어? 뭐뭐 하기 위하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로 바꿔 쓰면 된다? I drank all the water to stay healthy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뭐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정사법이야?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정사법이죠. 그러니까 얘만의 독특한 점은 뭐예요? 예? 얘만의 독특한 점은 여기다 뭐? In order 또는 So as 등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so that도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계속 이상해. So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In order that도 쓸 수가 있습니다. So that 주어 동사 해도 되고 in order that 주어 동사 해도 누가 뭐뭐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만 좀 보시고요. 다 설명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케네트가 가장 세상에서 존경한 뭐 그는 케네트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었던 사람이었다 이런 문장이죠. He was a person that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라는 문장이죠. 이 두 문장을 분리하면 He was a person 그가 그 사람이었어요. And Kenneth and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이런 녀석들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And 투티어 나오죠. And Kenneth respected him the most.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 And 하고 he가 아니고 And 하고 him이니까 And 하고 him으로 포개지니까 이 that이나 who나 whom이나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녀석이 And he가 아니고 And him이니까 뭐라고 부른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에 힘이 있으면 안 된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many things 마찬가지 여기에 many things 안만 길어봤자 them으로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there we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마침표 찍고 and Kenneth had to them으로 바꿔 쓸 수 있죠. and they가 아니고 뭐로 포개지니까 and them으로 포개지니까 them은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야. 그러니까 얘를 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략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댐이 있으면 걔를 보고 좀비라고 한다. 마찬가지 그는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사람들이다. He is the person and 얘가 뭐로 보게 되느냐 얘가 두 문장을 분리하면 He is the person
And I had been waiting for 힘이죠. 그러니까 얘가 and he가 아니고 and his가 아니고 뭐가 되기 때문에 뭐로 포개지기 때문에 and him으로 포개지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과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여기 힘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로 바꿔 쓸 수 있으면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뭐 주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뭐의 역할 and의 역할과 그 다음에 he나 he를 예를 들면 he나 his나 him의 역할을 대신하는 녀석을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근데 and him이라면 걔를 보고 뭐라고 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됐습니까? 걔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Max is a singer. Many Asians love him. Max가 가수라고 해놓고 많은 아시아인들이 그를 사랑한다고 했죠. 그럼 Max는 어떤 가수다? 많은 아시아인들이 사랑하는 가수다. 그러니까 얘는 love의 목적어니까 who나 whom이나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여기 쓰면 안 돼. 일로 오세요. 넌 사라지세요. 해서 Max is a singer. Who, whom, that. 생략. Many Asians love. 하고 여기에 힘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수민아 그치? 투미도 졸리면 스탠드업 하세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who나 whom 그 다음에 사람 동물의 위치 사람 사물 동물이면 that 또 무조건 that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 사물이 다 있었다 그러면 that밖에 안 된다 했고요. 그래서 얘도 했던 문장이었고 했던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 단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전치사가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생략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경우에는. This is the house in 얘가 없어지면 이상해지나. This is the house in his name가 도대체 뭐야?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얘는 또 This is the house he lives in은 되지만 This is the house in his name는 안 된다. 뭐야 이거? 여기 오타난 거 알죠? 오타입니다. 가 일리브스 S축으로 오케이 그럼 팝 퀴즈도 풀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얘는 해석도 해주시고 두 문장으로 분리해주세요. 두 문장으로 분리하기는 말로 해주세요. 말로 할 준비. 두 문장으로 분리하라는 이유는 얘가 목적격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둘로 포개면 end하고 뭔가로 포개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뭔가는 들어갈 위치가 어딘가죠. 아, give you some tips for who you can use the device. They are the student who literally teaches English. He has a guitar, this is a good for him. Igan, 그리고 오제 주시고요. 아. 야, 내가 쏘더라니까. 라고 두 것 중에서 제 뒤에 거 그 3과 본문 빈칸 올바로 고르기 이거 숙제야. 이거요. 네, 그게 그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I'll give you some tips. You can use the device인데 이게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줄 거래죠. 그렇죠? 누구한테 줄 거래요? 저한테. You에게 줄 거래죠. 그렇죠? Whom에 대한 대답 You. 그렇죠? 그 다음에 What. 뭘 줄 거래요? 몇 가지 팁을 줄 거래죠. 팁은 팁인데 어떤 팁을 주겠대요?
뭘 you can use가 네가 사용할 수 있다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바꾸면 네가 사용할 수 있는 TV죠. 그렇죠? I give you some tips. Yeah. 자, 이거는 지금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됐습니까? 내가 없어야 됩니다. 얘가 왜 없어야 되는지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얘가 있으면 영 이상하잖아. 아. 됐습니까? I give you some tips which you can use 해야 되겠죠. I give you some tips which you can use. 됐습니까? 얘들 왜 이렇게 문제 오류가 많냐. 바로 위에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are the students 되시겠죠. That Mr. Lee teaches English 해야 되겠죠. 택도 아닌 것들은 없애고요. 그 다음에 he had a guitar. 얘는 안 되겠죠? 안 되는 이유에다가 형광펜 칠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 모두 하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 둘 다 되겠죠. He had a guitar which that his uncle bought for him. 그러면서 시작돼서 여기서 끝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너한테 누가 뭐 할 수 있는 팁을 주겠대요. 그렇죠. 네가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주겠대죠. 네가 응용할 수 있는, 네가 써먹을 수 있는, 유즈할 수 있는 몇 가지 충고를 해줄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두 문장으로 꼬개보면 I'll give you some tips. 난 너에게 몇 가지 팁을 줄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랑 뭐로 꼬개줘? and랑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야 they 아니면 there 아니면 them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로 바뀌어? them. 그렇죠. 어디에 들어가? 거기에. 여기에 들어가죠. 됐습니까? 그래서 I give you some tips 이거 두 문장으로 꼬개면 I give you some tips and you can use them. 난 너에게 몇 가지 충고를 해줄 거고 너는 그것들을 뭐 할 수 있다? 응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and하고 them이 뭐로 바뀐다? which 또는 뭐, that 또는 뭐까지도 가능하다?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됐습니다. 그럼 더 device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use의 목적으로서 some tips가 오는데 여기에다가 use의 목적으로서 더 device가 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다. 뭐 굳이 여기를 놓고 싶으면 when you use the device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가 그 기계를 사용할 때 when you use 이름을 넣어줘야지.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they are the students. 그들이 뭐다? 그들이 그 학생들이래죠.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누가 뭐 하는 학생들이래요? 이 선생이 영어를 가르치는 학생들이래죠. 그렇죠? 그들은 이 선생님께서 리 선생님께서 영어를 가르쳐 주는 학생들이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운 학생들이다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두 문장으로 꼬개면 대는 뭐로 바뀝니까? They are the students and 자, 그러니까 얘가 뭐로 들어가냐 안만 길어봤자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야 they 아니면 there 아니면 them인데 뭐가 돼서 뒤로 들어가? them이 돼서 어디로 가? Mr. Lee teaches them English가 되는 거죠. 그렇죠. teach AB죠. teach AB A가 뒤로 가 있어. 그니까, 그래서 이 them은 teach의 무슨 어? 목적어. 그래서 이 녀석은 무성격 관계대명사라서. 그래서 that 아니면, that 아니면, who 아니면, whom 아니면,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그니까, he had a guitar. 그는 그 기타를 갖고 있었죠. 기타는 기타인데 누가 뭐 했던? 삼촌이 그를 위해 사주었던. 그렇죠. 삼촌이 그를 위해 사줬던 기타를 가지고 있었다. 그니까, 그럼 그는 기타를 가지고 있었고 얘는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로 바뀌어? and 아마 길어봤자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인데 첫 번째 it이야 두 번째 it이야 두 번째 it이 돼서 어디 들어가? 그렇죠. He had the guitar and his uncle bought it for him. 그러니까 bought에 무슨 어라니까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which 또는 that 또는 뭐까지도 가능하다.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소댓 구문을 다 알겠습니다. He was happy. 그가 매우 과거에 행복했었습니다. That he jumped for joy. 그래서 이게 매우란 뜻이고요. 이거 너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너무가 아닙니다. 매우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매우 행복했다. 우리 한국 사람, 그러니까 저 뭐야, 바른말, 고운말 이런 것도 가끔씩 보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무슨 말을 잘못 쓰고 있다? 너무란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야. 됐습니까? 그건 부정적인 거예요. 됐습니까? 나는 널 정말 사랑해, 진짜 사랑해, 엄청 사랑해 이렇게 하지. 너무 사랑한다 이러면 부정적인 거예요. 너무란 말 아무데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부정적인. 그래서 매우, 그건 매우 행복하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란 말. 여기 생각할 때만 보면 그래서 누가? 그가, 그래서 그가란 말이 생겼던 거예요. 그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할 때만 났으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가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습니다. 그가 매우 행복했습니다. 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 이 대신 몇 번째 배운 대신이야? I like that. 제일 먼저 배운 거죠. 그쵸? 동시에 I like that book 배운 거죠. 그쵸? 그 다음에 I know that he is a doctor. 뭐 만드는 데 또 배웠어요. 겁 만드는 데 또 배웠고 독립만세 잡아오는 명사들을 이끌어서 그거 데또 배운 거죠. 이거 그 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도 배웠냐 하면 이 사이에 It is not that hot 또 배웠어. It is not that hot. Yeah. 그때의 데는 뭐하고 똑같은 뜻? It is not that hot. 여러분들이 선생님 에어컨 좀 켜요. 이러면 난 전기용 만들려고 뭐라 그래? Not that hot. 그렇게까지 덥진 않다. 매우 덥진 않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that도 있다 배웠어. very로 바꿔 쓸 수 있는 that도 있다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웠냐? So that을 배운 거죠. So that. 그 다음은 아니네. 여러분들 순서는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네. 관계사 that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배운 대시 방금 뭐다? So that 부분에 대시고 그래서 that을 배운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자꾸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다음 좀 대세 쓰이기 밑줄 좀 될 것 같지 않은 것은, 같은 것은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andered off at night. 그가 밤에 돌아다녔습니다. 어찌 너무 자, 미안합니다. 매우 자주 하기로 했죠. 매우 자주. 물론 부정적이기 하기 때문에 너무라고 해야 되겠지만 매우 자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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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누군가를 지켜봐야만 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돌아다니는 게 원인이고 지켜봐야 되는 게 그 결과죠. 위에도 행복했던 게 원인이고 펄쩍펄쩍 뛴 게 결과죠. 그래서 so 뒤에 어떤과 어찌 어떤이나 또는 어찌가 옵니다. 매우 어떤 상태라서 그래서 또는 매우 어찌 어찌해서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대신 뭘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해. 대신 누가 뭐 한다.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의 형태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자, 이 앞에도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만 표시하는데 이 앞에도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주어동사가 나오는데 한 문장에 주어동사 두 번 나오면 우리말과 달리 영어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주어동사 두 번 한 문장에 나오면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시제를 주의해야 돼요. 시제를. 그렇습니까? 만약에 뭐 현재 매우 행복해. 현재. 넣어주면 네, 가방 놔두고 왔죠? 아이고, 잘했네요. 얼른 와서 가져가세요. 네. 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He is very good. 참, 이건 좀 또대꾼 많이 했습니다. He is so good that he, 뭐, 이런 문장이다 진짜. He is so cold that he wore the coat.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시제를 우리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뭐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냐면 시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데 얘들은 달라. 시제를 무지하게 따지고 수도 무지하게 따져. 자, 지금 쓰는 이 문장 그가 매우 언제 춥답니까? 현재 춥다. 현재 춥다. 그래서 누가 언제 코트를 입었대요? 근데 wore는 뭐에 무슨 형?
Where 과거형이죠. 현재 추워 가지고 과거에 코트를 입었어. 말이 돼 안 돼? W-O-R-E라고 W-E-A-R의 과거형 아이고 3단면식 94개 아직 덜 했나요? 그러니까 현재 매우 추워서 그래서 과거에 코트를 입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됐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시제 일치라는 건 양쪽 시제가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가능할 거야. 그래서 언제 추워가지고 현재 뭐 과거요? 과거에 추워서 현재 입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아니 충분히 가능한 일도 과거에 추워 아까 전에 추워가지고 지금 입고 있을 수 있고 뭐 이건 된단 말이야. 똑같아지는 게 시제 일치가 아니라고요. 말이 되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됩니다. 이것도 되고요. 됐습니까? 과거에 추워서 과거에 입었다도 되고 과거에 추워서 지금 입고 있는 중이다 말은 둘 다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추워가지고 과거에 뭐 무슨 뭐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추운데 과거에 입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제 일치라는 거. 그래서 소대꾸문 관계사도 마찬가지고요. 소대꾸문도 특히 시제 일치 같은 거 주어 동사가 두 번 한 문장에 두 번 등장하기 때문에 시제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엔젤라가 언제 피곤해가지고 과거에 그래서 현, 과거에 집으로 일찍 갈 수 있어? 네? 과거에 피곤해서 과거에 집에 일찍 갈 수 있어? 예.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됐습니까? 근데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피곤해하고 과거에 집에 일찍 갔어. 뭔데 그게? 이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하시면 안 되겠다. 뭐, 그러면 이거는 그럼 되느냐? Angela was so tired that she goes home early. 이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과거에 피곤해갖고 현재 집에 일찍 가. 이건 가능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과거에 무지하게 빨리 뛰었어. 그래서 라이스네 이 댄스 전부 다. 그래서 the horse 대신 왔죠. The horse could win the race.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 한국 사람들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여기다 슬그머니 뭐 했느냐? 아 이거는 되겠다. 이건 되 이렇게 되는 건 되는데 여기 슬그머니 런스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빨리 뛰어가지고 과거에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 말이 됩니까? 어? 미리 빨리 뛰는 거야 미리. 아, 미리 빨리 뛰는 게 아니고 나 우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웃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빨리 뛰는 게 말이 돼.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 일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일이 생겨야 되잖아. 아니면 둘이 다 과거든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시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건 안 되고 여기 과거니까 여기 과거일 수 있고 또 뭐일 수 있다? 현재일 수도 있겠죠. 과거에 빨리 뛰어서 지금 우승할 수도 있고 과거에 빨리 뛰어서 과거에 우승했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현재 빨리 뛰어가지고 과거에 우승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비교 so that 주어 동사는 생긴 게 so that 자 여기에 특징은 so 하고 원인을 만들어내는 형용 어떤시나 어찌시가 있고 그 다음 대신입니다. 매우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우 빨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있고 근데 얘는 그냥 붙어있고 두 동사는 합쳐서 누가 뭐 한다가 온단 말이야. 누가 뭐 한다 앞에 so that이 오면 누가 뭐 하기 위하여 라는 뭘 나타내는 거다? 여기 또 목적이 나왔는데 안 쓰죠. 의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되게 말이 바뀐 거죠. 이거 목적 말고 의도로 바뀐 거. 그런데 목적이란 말을 내가 안 쓰는 이유는 명사적 문법에서 목적어 되는 거랑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치 수민아? 헤이. 그래서 so that은 in order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마치 in order to do나 so as to do 하듯이. 여기서 많이 봤죠? In order to do하고 so as to do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가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왜 여기 내가 라는 말 힘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말을 왜 썼느냐. So that 구문 뒤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 주어 동사 온다고 그랬잖아.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말스럽지 않게 영어스럽게 여기다가 영어스럽게 여러분들이 이거 빼먹지 말라고 여기 있는 I 빼먹지 말라고 나는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많은 물을 마신다. 그래서 아이가 드링크한다. 무엇을 얼라는 워를 so that I can stay not, so that I stay healthy고요. 그다음에 얘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In order 수도 in order that을 할 수도 있고. 자 여기에 물 많이 마시는 사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하고 같아 달라. 맞아요. 같죠.
그러니까 사실 얘 필요 없죠, I. 그쵸? 그러면 얘 필요 없으면 동사만 남겨놓으면 되겠네. 아니요. 근데 that은 뭘 써야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얘 필요 없이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바로 뭐다? 이렇게 해도 된다. I drink a lot of water to stay healthy 하기 위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 부사 용법하고 또 통하는 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여러 가지 단편적인 것들을 배워요.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이제 뭐 하는 걸 배우냐. 얘들이 다 서로 막 통하는 길을 보여줘요. 아, 이거는 이거랑 통해. 이거 결국 같은 얘기 한 거야. 이거는 또 저거랑 통해. 같은 얘기 한 거야. 연결하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거랑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으로 연결되는 수업의 부분이고요. 이거 격가지로 잠깐 나온 거고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원인과 결과 so 뭐 나오고 then 나오는 거 다시 붙어있는 so then 말고요. 그래서 so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여기 can이고 can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거야 못한 거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매우 어땠다 매우 어찌했다 대신에 충분히 뭐뭐 했다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로 통한다? enough to do 용법하고 통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아까 얘기했던 거죠. Tom is so smart. 매우 똑똑합니다. 이게 그래서라고 누누 얘기합니다. 그래서 he can solve the math problem. 풀 수 있습니다는. 그러면 너무 똑똑해서 못 푸는 거야. 풀 만큼 충분히 똑똑한 거야. 풀 만큼 충분히 똑똑하니까 뭐로 바꿀 수 있다? enough to do 용법으로 바꿀 수 있는데, enough가 충분히 라는 뜻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로보트, 아니 뭐야 그 우주전쟁 그만하시고요. 됐습니까? 투치빵냐.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smart enough. 충분히 똑똑하다. 뭐 할 만큼? to solve the math problem 할 만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못하면은 너무 어떻다라 그러죠. I was so tired.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죠. that I couldn't work. Take a walk with my dog. 그래서 I was too tired. 너무 피곤했습니다. 뭐 하기에는 to take a walk with my dog. to do 용법은 to do의 행동을 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복습할 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퍼퀴즈 한번 풀어봅니다. 아이 search the internet. So 어쩌고저쩌고 I did my history homework. 오케이. 끊어읽기대로 차근차근 가보세요. 누가 뭐 했답니까? 내가 search도 했대죠. 예. 그렇죠.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요? What이 보이죠? What 무엇을 the internet. 그러면 이 부분의 뜻은 뭐겠어요? So 뭐 I did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인터넷 검색했다. 해놓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의 뜻이 뭐겠어?
난 인터넷 검색했다 해놓고 so 어쩌고 저쩌고 I did my history homework. 자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해석이에요? 내가 나의 인터넷 역사 숙제를 하기 위하여죠. 그러니까 뭐다 여기 들어갈 만한 so dash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은 표현이 뭔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인터넷 검색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숙제 히스토리 호복한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해놓나? I searched the internet to do my history homework. 해도 똑같은 문장이 된다. 됐습니까? To do my history homework도 무슨 뜻이 될 수 있어? 나의 역사 숙제를 하기 위하여.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뭐를 나타내는 거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in order to do my history homework. So as to do my history homework. 또 여기 so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뭐라 그랬어? In order that 된다 했죠. In order that I did my history homework. 됐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나의 시스터가 히스토리 홈워크를 할 건데 내가 그걸 도와줬다 치자. 됐습니까? 네. 나는 나의 시스터가 to do her, 뭐야 to 뭐야 그녀의 히스토리 홈워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검색해줬다 치자. 그렇죠? 그럼 문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I searched the internet so that my sister did her history homework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I가 뭘 했다? I가 searched 했다. 무엇을? The internet을. 헤이, 그래서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거든.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그렇죠? 여기는 똑같이 못 쓰면 되겠다. To do her history homework를 쓰겠죠. 그럼 여기에 my sister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면 될까? 자, to do her homework, 어? 네? To do her homework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어. My sister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my sister가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다? For my sister. 네, 형태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I searched the internet for my sister to do her homework. 얘를 보고 뭐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배웠어요? 의미상 주어.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다 냈죠? 그럼 어제. 그러면 이제 그래머, 문법 다 냈으면 선생님이 검토하고 이제 수업 들어갈 건데 거기에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것도 있었죠. 없는 사람 없지. 빨리 내놔 이 새끼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운 이과의 주요 문법의 so, blah, blah, that 구문이 아니고 붙어 있는 so, that 구문이었습니다. 누가 뭐뭐 하게 하기 위하여. So that I did my history homework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숙제를, 역사 숙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였습니다.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다? 이 부분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검색했어. 그렇죠? 그러면 뭐 때문에 한 거야? 내가 이 행동을 한 이 원인이 뭐야? 이거 하기 위해서. 근데 떨어져 있는 여기 있는 토대 이렇게 있으니까 It is so hot that I can't focus on the on studying. 어떻다? 현재 매우 덥대죠. 그래서 나는 뭐 할 수가 없다.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대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이 뭐야? 이 부분이 원인이고 이 부분이 결과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so that 부분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은 문장 우리가 살펴봐야죠. It is so hot that I can't focus on studying. 어제 다 내고 가.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수업이 돼. 알겠습니까? 글쩍글쩍 하지 마시고요. 시간은 정말 많았을 거야, 분명히.
그니까 자 위에 밑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거는 너무 더운 거야 충분히 더운 거야 너무 더운 거야 너무 더운 거죠 지금 그래서 뒤에 행동을 못하죠 데디아의 행동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덥습니다 하면 되겠죠 너무 덥습니다 It is too 아 참 이건 있는 거고 아 있는 거 It is 너무 더운다 It is too hot 누구로선 누구로선 Hey, for me 뭐하기에 뭐하기에 to focus on studying 하기에는 It is too hot 너무 더워요 누구로서 뭐하기에 for me로서 to focus on studying 하기에는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다 Hey, 너무 더운 거하고 focus 못하는 사람하고 같아 달라 다르죠. 여기는 주어가 이시고 여기는 I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대시 오면 문장이 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I를 쓰면 되지만 여기에 뭐가 올 때, to가 올 때는 여기에 있는 I가 문법상 주어가 아니고 뭐상 주어로 바뀐다. 뭐상 주어, 의미상의 주어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뀌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쓰기 바로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You are so young. 네가 어떻다? 매우 어리대죠? 그래서 너는 차를 운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충분히 어린 거야. 너무 어려서 뭘 부정적으로 못하게 된 거야. 그렇죠. You are too young. 뭐 하기에는 To drive a car. 여기에 너무 어린 사람하고 운전 못하는 사람하고 같아 달라. 같죠? 그렇죠. 네가 어리고 네가 운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 쓸 수가 필요가 없다. 그 이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같은 주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할아버지를 위한 양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어휘들과 그 다음에 문법들이 어떻게 있는지 지나간 문법도 있을 거고 새로 배운 문법을 통해서 어떤 문장이 구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케네트 시노주카 여러분 사과는 들어갔습니까? 학교 진도? 본문 들어갔어? 본문 들어갔어? 본문 들어갔어? 뭐 좀 했겠네 여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케네트 시노주카는 어디에서가 나와있네요. 그쵸? 누가 어디에 3대에 걸친 행복한 대가족 속에서 뭐 했다? 자랐다. 됐습니까? 자랐다가 현재인가 과거인가 아니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랐다인가? 네,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냥 얘는 누가 단순 시제였네요. 됐습니까? 자랐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니까 이 글의 종류가 뭘 거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글의 종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전기라고 하죠, 전기. 맞습니까? 콘센트에서 흘러나온 전기 말고요. 맞습니까? 바이오그래피라고 그러죠, 바이오그래피. 글의 종류는 전기네요. 네. 그 다음에 이 3대에 걸친이란 말. 어떤 이네요, 어떤. 3대에 걸친, 요런 거. 3대에 걸친 대가족. 그러니까 대가족이란 말을 꾸며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행복한 대가족이고 3대에 걸친 대가족이고 그 다음에 어쨌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둬야 되겠죠. 3대에 걸친 대가족이고 그 다음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할아버지와 매우 가깝게 지냈다. 그럼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인가 이거? 여기 시제가 조심해야 될 시제네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언제나 할아버지와 매우 가깝게 지냈다. 그렇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과거일 수도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제를 조심해야 되겠네요. 시제 주의하시고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 부분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면 여기에 동사의 시제는 과거일 거고 그 앞에다가 뭘 붙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시제가 맞다면 이 부분의 시제는 뭐가 돼야 되겠다? 현재 완료 시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맞네요. 그러니까 시제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 표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완료형은 계속 결과도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는 케네스의 첫 번째 친구이자 그의 믿음 중간 운전사였고 그의 요리사였다. 여기에 그는 누구 대신 왔는지가 중요하겠죠? 보세요. 수업 중.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과거인가? 자, 이건 단순 과거네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 시제가 뭐를 사용됐다는 걸 통해서 단순 과거 시제라는 걸 통해서 여기에 그는 할아버지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 문장의 시제가 우리말에서는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이 할아버지가 지금도 이러한 존재인지 아닌지는 우리말로는 안 드러나. 근데 여기에 시제를 옆에 봤더니 무슨 시제로 돼 있어요? 단순 과거로 돼 있죠. 그러면 지금은 이런 그에게 케네스에게 할아버지는 케네스에게 더 이상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어요. 할아버지에게 뭔 일이 생겼다는 게 무슨 시제를 통해서 미리 예측 가능하다? 시제. 단순 과거 시제에 써 있는 걸 통해서 할아버지한테 뭔 일이 생겼는 모양이 돼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면 이번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니고 할아버지에 대한 뭐야? 팩트지, 팩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겠다?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겠죠. 근데 이게 과거 시제인 걸 딱 보자마자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야. 이게 과거 시제로 써 있는 거 보고 아, 할아버지한테 뭔 일이 생겼구나. 됐습니다. 지금은 케네스에게 케네스의 할아버지가 더 이상 이런 존재가 아닌 모양이구나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는 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입니다. 미리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는 또한 누구에게 여기에 그가 누구고 여기 그에게가 누군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같은 남자 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막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지금 중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헷갈리지 않은데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이렇게 가면은 막 남자가 3명, 4명 막 나오고요.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막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부터 연습을 해야죠. 요 정도부터 그러면 안 되겠죠. 또한 그에게 무엇을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문장의 구조는 사형식 아니면 삼형식이겠죠. 왜냐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는 또한 그에게 많은 인생의 교훈을 뭐 해주었다? 가르쳐 주었다. 4 아니면 3형식이고 시제는 과거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 중요하죠. 이과의 주요 부분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었던 사람이었다. 어떤 씨가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었다 해서 가짜 떼버리고 존경한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중요한 거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 다섯 문장. 자, 돌아가서.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캐스 신호주가가 뭐 했다? 그룹업 했었다. 그룹업 했었다. 그다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당연히 인사해야 되겠죠. In a big family of three generations. 그러니까 여기 of의 뜻은 뭐뭐의고 three generations가 뭐예요? 3 세대, 이 뜻이죠. 3세대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3세대의 가족.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세대의 가족이라는 얘기는 한 집안에 모두 있는 걸 보고 3세대라 그래.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존재들이 있는 게 3세대인 거죠. 그럼 여기에 기준인 게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결혼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결혼했으니까 밑에 모두 있고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모두 있다? 나의 엄마나 아빠가 있는 거. 이걸 보고 뭐라 한다? One generation, two generation, three generation.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부모와 그 다음에 나를 기준으로 한 자녀까지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Three generations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케네트니까 케네트의 위치는 여긴 거죠. 여기. 됐습니까? 케네트가 살았다 했으니까 부모님도 계셨고 또 할아버지 또는 둘 다 계실 수도 있고 한 분만 계실 수도 있고 어쨌든 3세대라는 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Of three generations.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건 내용보다 성장 배경.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이죠. 그러니까
조부모 또는 뭐 조부 또는 조모가 함께 성장했다라는 얘기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제는 단순 과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 어떤 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이걸 바꿔야 되겠네. 이거 여러분들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좀 더 와닿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 할이고요. 여기에 엄이나 아겠죠. 그러면 나 이게 삼 기준이고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세 기준 중에 지금 이게 단순 과거 시제로 일어난 거 봐서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이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왔는 모양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무슨 실수를 했어? 단순 과거 시제를 써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뭐 has grown 이라든지 아니면 뭐 grows up 이라 이럴 수 있으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 단순 과거니까 아, 거의 현재는 이 상황이 아닌 모양이구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영어의 시제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뭘 주의하라고 했습니까? 시제를 주의하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Since he was little, he는 당연히 누구 대신 왔고, Kenneth 신호주가 대신 왔죠. 그니까, 그래서 그가 뭐 했을 때 이후로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어렸을 때 지금까지. 그래서, he has always been. 그는 어떤 상태였다? 매우 가까운 사이였단 말이죠.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아, 막, 오, 와우. 이런 거 뺄만도 한데, 됐습니까? 이런 것까지 넣었습니다. 됐습니까?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누구에게? To his grandfather. 할아버지에게. 이거 보니까 할아버지가 현재도 살아계신 모양이네요. 이거 무슨 시제라서? 무슨 시제라서? 현재? 완료 시제니까 지금도 어떤 상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클로즈한 상태였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완료가 계속 효과 중에 무슨 효과? 완료야. 아니죠. 계속이죠. 왜 계속적으로 보입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대요? Since he was little 의 뜻이 뭐야? 그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How long이죠. 얼마 동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long? Has he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가 되는 거죠. How long has he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얼마나 오랫동안 할아버지랑 친하게 지내왔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자, since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Since 뒤에 시제는 뭐고? 단순 과거 시제고 단순 과거 시제 앞에 since가 붙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여기에 얘만 있을 때는 그냥 쿡이죠. 근데 since가 붙으면 얘가 뭐한다? 줄 끌고서 어디까지 끌고 온다? 현재까지 끌고 온다 했죠. 여기에 시제는 과거라 해야 된다 했어. 그가 어렸었던데 붙이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고 그 다음에 얘랑 어울리는 시제는 이와 같은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죠. 여기 close의 품사는 뭐예요? 가까운. 그쵸. 그러니까 be close 하면 가깝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도 있고 시제도 있고 또 뭐도 보입니까? 어순도 있죠. 어순. 됐습니까? 자, 어순 주의해야 되는 이유 중에 어순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건 바로 이런 분들을 막 끼워놨죠. 자, always 무슨 부사? always 빈도부사죠. 빈도부사 들어갈 자리는 뭐 들어갈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 뭐 만드는데? hasn't죠. 원래 여기는 안 넣으면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안 친했으면 he has not been very close 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not 들어갈 자리인 이 자리에 has 뒷자리에 뭐가 온다? 빈동사 always를 넣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he 자 이거 어순 주의 시제와 뭘 주의해야 될 문장이야 이거? 시제 플러스 어순 주의해야 되고 누구누구와 가깝다라는 거 be close 기본 형태 뭐다? be close to 누구누구와 가깝다 합치니까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그렇습니까?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이런 건 입이 기억하는 겁니다. 머리가 기억하는 건 절대로 아니야. 누가 더 많이 반복해서 익히느냐 이 어순.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그렇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 과거부터 지금까지 케네트 시네주코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케네트 시네주코와 그의 할아버지의 관계가 어땠다? Very, very close한 관계였다. 그가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동무와 그의 동무파. 그가 그 다음에 이제 he was Kenneth's first friend, his trusted driver. 자, 그래서 여기에 he는 이번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습니다. Kenneth 시노주가 아니고 Kenneth 시노주가스 grandfather was Kenneth's first friend, his trusted driver. 그러니까 여기에 이건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에 있는 he나 his나 him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he나 his나 him. 그러니까 어떤 그래도 이 중간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쭉 잘라서 보여주면서 거기에다 히나 히스나 힘에다가 막 밑줄 꺼놓고 1, 2, 3, 4 아니면 ABCD 해놓습니다. 해놓고 뭐 가리키는 것이 다른 거 몰라라는 문제 분명히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얘는 뭐다? 할아버지다. 그렇습니까? Kenneth 신호주과의 할아버지 was Kenneth's first friend. 그 다음에 여기에 히스는 Kenneth 신호주과 대신 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히스도 마찬가지 케네스 신호주과 대신 왔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케네스 신호주과의 첫 번째 친구였으며 또 뭐였으며 믿을만한 운전기사였으며 또 뭐이기까지 했다? 요리사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뭐 몸이 편찮아져서 그런지 뭐 운전을 못하시거나 또는 요리를 못하시거나 그래서 여기는 뭐 친구는 이거는 계속 친구 관계라는 건 뭐 지금 가만 보니까 여기에 시제가 이 시제인 거 보니까 할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완료 시제니까. 됐습니까? 현재 완료적으로 친하다고 돼 있잖아. 그렇죠? 할아버지 신변상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건 아닌데. 근데 여기에 이번에는 is가 아니고 was인 거로 봐서 이거는 현재 팩트일 수 있지만 얘는 더 이상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is가 아니고 뭐가 사용됐다? was가 사용된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여기에 할아버지 대신 왔죠. 그래서 he always, he also taught, 얘는 Kenneth 신호주과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한 가르쳤다. 누구에게? 에게 무엇을? Many life lessons. 많은 인생의 교훈들을. 자, 그러니까 이거니까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 나왔으면 여기에 얘는 힘은 뭐에 대한 대답이고 꿈에 대한 대답이니까 간접 목적으로 Many life lessons는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직접 목적으로 하죠. 그럼 지금 현재 몇 형식이야? 아까 전에 이 문장에 형식 하라고 했죠. 지금 현재 4형식인데 그러면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지금 4형식을 뭐로 바꿀 때? 3형식으로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바꾸면 어떻게 돼? He also taught many life lessons to him이죠. 얘는 뭐 쓴다? To를 쓴다. Teach AB는 Teach B to A죠. Give처럼. 그치, 수민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계속해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헤어스의 할아버지 was the person. 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 했던?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자, 여기서, 얘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낼 수 있죠? 그쵸? 뭐, 예를 들어 바꿔줄 수 있는 건 뭐? That. 위치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 다음에 품 됩니까? 예. 되죠. 생략 됩니까? 예. 되죠. 생략까지 된다라는 거.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절대로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니까, 예를 보고 이렇게 해놓고 좀비 때려잡다고 하면 되겠죠. 그니까, He was the person who can respect the most in the world. 그니까, 세상에서 가장.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케네스 신호주과가 대가 3대에 걸쳐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본인을 포함한 수죠. 패밀리, 뭐, 3 generations에 전수사 뭐 들어왔어? Big family of 3 generations.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when, 지금까지니까 since he was little이야. When he was little 아니었어. 어렸을 때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야. 그래서 뭐? Since he was little, 그 다음에 어순주의해라 죠 He has always been close. 그렇습니까? He has always been close to his grandfather. 할아버지와 친한 관계였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친한 관계였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e was Kenneth's first friend, his trusted driver.
and his crew. 자, and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드리면요. 자, and 들어가고 싶을 때 막 and를 막 계속 쓰면 안 돼. 셋 이상을 and로 연결하고 싶을 때는 중간은 그냥 뭐 쓰고 쉼표 쓰고 마지막에만 뭐 써야 된다? and 써야 된다. 이거는 대학교 입학시험에도 나왔던 문제야. 어떻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했었냐면은 He was Ken's first friend and his trusty driver and his cook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 적이 있었어. 됐습니까? 더 이상은 안 나오겠지만 그런 쉬운 문제는. 됐습니까? and로 셋 이상을 연결하고 싶을 때는 언제만 쓰라고? 마지막에만 쓰라. 됐습니까? 계속 and 쓰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쳐주었다. 이번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 He was the person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그러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아 근데 참 부강을 잡아야 되는데 나도. 나는 일요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몇 시에? 응? 한, 한 시쯤? 됐습니다. 병원 뚱? 됩니까? 이수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까? 안, 하기는 7초만. 하기 싫지만 시험 기간 하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민이도 그래서 저 표정 봐라. 아, 하기 싫어. 막 뒤질 것 같은데 말이야. 안녕하세요.